반바지 패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패턴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준비물은 4분의 1 축도자를 이용해서 패턴을 제작하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뜨기 전에 필요 치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일단 필요 치수를 잡아 주시고요. 앞판 패턴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판 패턴은 먼저 미디 길이를 정해 주시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1번 첫 번째로 29를 체크해 주시고요. 납품이죠. 품은 일반적인 4분의 힙 더하기 2를, ED는 4분의 힙 더하기 4였고요. 품은 4분의 힙 더하기 2를 체크해 주겠습니다. 기본 틀이 이렇게 잡혔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엉덩이 길이에요. 엉덩이 길이는 일반적으로 엉덩이 길이는 18에서 20을 잡는데 지금 제작하는 바지의 경우에는 미디 길이가 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디 길이 긴 길이를 3등분을 나누어서 3분의 2 지점까지를 미디 길이로 잡겠습니다. 3등분해서 3분의 2 지점. 그 다음 네 번째는 앞사시죠, 그죠? 앞사슬은 16분의 힙 빼기 1.5로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앞 미디 앞사시 나와졌으면 이 품을 전체를 2등분해서 바지 중심선을 찾아줍니다. 바지 길이까지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 무릎 길이. 무릎 길이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주름부터 잡겠습니다. 주름 바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름 바지다 보니까 주름 바지를 만들기 위한 주름의 개수라든지 주름의 양을 얼마를 둘 것인지를 미리 정해서 주름을 정한 다음에 주름 양을 포함해서 패턴을 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바지의 주름의 개수는 자, 앞두 개, 뒤두 개. 지금 앞판이니까 두 개를 할 거예요. 그리고 주름의 개수는 두 개. 그리고 주름의 양은 4cm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도화 8cm를 내가 원하는 바지 9에서 더하기 8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내가 원하는 바지 9는 16cm라고 정할게요. 그러면 16에서 주름을 2개 잡을 거라서 바지 9는 24를 체크해 줘야 합니다. 그 24를 바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반반 똑같도록 체크하시고요. 그러면 이제 주름을 어느 위치에 넣느냐를 또 표시를 해둬야겠죠? 4cm만큼 주름을 잡아줄 겁니다. 4, 5cm? 이렇게 표시를 해두었어요. 주름의 간격,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름 간격, 주름의 양, 안에서 잡아줄 주름의 깊이, 4cm. 이렇게 바지 구에 주름 부분까지 표시를 하시고요. 이제 무릎이겠죠. 무릎은
여기 앞 사슬에서부터 바지굽까지 먼저 자연스럽게 한번 연결을 해줍니다. 바지 무릎에 그 품이 나아졌어요. 그럼 이 품이 얼만지 이렇게 재보니까 얼마 나왔죠, 그죠? 그러면 이 크기랑 똑같은 크기 이쪽으로 벌려줘야 합니다. 바지 중심선을 기준으로 똑같이 바지구도 서로 똑같겠죠. 그럼 연결. 이렇게 연결하고 이 위쪽은 이제 위에서 넘어가서 잡아줄게요. 앞 사포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엉덩이 길이와 대각선으로 연결합니다. 연결한 다음에 직각선을 그려주시고요. 안으로 1cm 정도 들어가도록 곡자를 이용해서 또는 연필로 자연스러운 라인이 그려지도록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허리 부분입니다. 허리는 우리 품을 4분의 허리 둘레로 잡겠습니다. 그리고 뒤 고무줄이고 앞에 지퍼는 없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4분의 웨이스트 플러스 1로 여유분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앞 지퍼가 아니기 때문에 앞트임이 없기 때문에 허리 둘레, 4분의 허리 둘레 플러스 1 정도가 되도록 완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은 우리 디자인이 이번에도 허리에 주름이 있죠, 그죠? 그러면 앞쪽으로 주름이 두 개가 있는데 큰 주름, 작은 주름 해서 두 개의 주름을 만들 겁니다. 그러면 앞에 큰 주름 하나, 작은 주름 하나, 이렇게 두 개의 주름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큰 주름은 크기를 5cm, 그러면 작은 주름은 2cm 폭의 주름을 잡겠습니다. 그러면 이 주름이 얼마예요? 7cm 더 있어줘야겠죠? 그죠? 그러면 이 치수가 얼마가 되나요? 그러면 28이 나와야겠죠? 그죠? 그럼 28이 되도록 여기 부분 앞쪽으로 1cm 들어갈 여유가 있네요. 그죠? 그러면 여기가 28이 나와야겠죠?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요. 이 선과 여유가 있는 바지다 보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세요. 됐죠? 자연스럽게 선이 연결되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 중심으로 2cm를 내릴게요. 2cm 내린 선과 우리가 만들어 두었던 허리품을 연결해 주시고요. 그리고 허리 벨트를 4에서 4.5cm. 벨트 위치를 그려준 다음에 이 아래에서 주름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름은 여기 바지 중심선을 기준으로 해서 주름이 한 개, 두개 이렇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쪽 편으로는 또 주머니가 있어요. 그래서 주름을 위치를 한번 잡아볼게요.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주름은 5cm짜리 주름 하나, 2cm짜리 주름 하나예요. 큰거 하나, 작은 거 하나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이 남은 선에서 주머니를 또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주머니는 이번에 7cm 한 10cm 할까요? 주머니가 손이 들어가는지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름 주머니를 여기는 이 선은 꼭 지키지 않아도 돼요. 이 선이 한 13cm 정도가 돼서 손이 들어가는지 체킹해 주시면 되고, 크기는 뭐 크기라든지 이뭐 길이라든지는 조금씩 차이가 날 수도 있겠죠. 주름을 이렇게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포인트죠, 그죠? 주머니 부분에 또 주름이 있어요. 이 주름은 한 10cm 길이로 일단 패턴에 표시만 해주세요. 이건 나중에 이제 뭐 주름으로 할 경우에 잘라서 이렇게 벌려주면 됩니다. 여기 부분을 커팅을 해서 주름으로 쓸 거예요. 그러니까 자르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만큼 내가 원하는 주름을 나는 주름을 뭐 3cm를 하겠다. 그러면 재단할 때 3cm만큼. 아, 난 주름 4cm 할 거야. 그러면 4cm만큼 이게 주름분이에요. 다시 선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크기만큼은 주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가 굉장히 편하고 여유 있는 그런 편한 바지를 제작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좀더 많이 벌리고 싶으면 더 벌릴 수도 있고, 뭐 나는 벌리기 싫다 하면은 안 벌릴 수도 있고요. 조금만 벌려서 이 부분을 다트로 쓸 수도 있고, 그럼 만약에 뭐한 1.5를 벌려서 다트를 할 수도 있고, 양을 많이 두고 주름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이 나가는 폭에 따라서 여기가 하나의 디자인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앞판 패턴은 다 제작을 했는데요. 그러면 이 주름은 이 부분이 벌렁벌렁거리는 게뭐 들뜨는 게 싫다고 이렇게 하시는 분은 주름을 안에서 스티치로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그때 이 선을 이렇게 일자로 고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한뭐 5cm 정도 받겠다 했을 때 0.5를 지금 그리는 것처럼 이동을 해주세요. 이쪽 편으로 0.5cm 이동. 그럼 그 옆에 것도 여기서부터 0.5cm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5cm 정도는 안에서 고정할게요. 이렇게 해서 주름을 잡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허벅지 부분은 약간 곡선이 되도록 한 1cm 정도 이렇게 들어가 드려주시고요. 허리 부분은 지금은 이렇게 그리는데 이 부분은 이 부분만큼 우리가 없애줘야 되겠죠. 7cm를 다시 없애줄 거라서 바지 허리 벨트는 다시 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나중에 따로 잘라서 허리 벨트를 뜰 거고요. 바지 앞판입니다. 앞판 패턴 주름 2개, 다트 혹은 주름. 바지 구쪽에 주름 2개. 이렇게 앞판 패턴을 모두 제작을 했습니다. 다음은 뒷판 패턴으로 이어지겠습니다.